네,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의 각을 네. 재는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각이 매우 어려운 각이죠. 네, 좀 많이 오늘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미국 선물이 하한가요? 거래가 안 되네요. 하한가예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개장하자마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의회하고 이제 그 4조 달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부결된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아,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을 위한 네. 예산 같은 거를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죠. 아. 그게 이제 합의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아, 거기 이제 스팀팩입니까? 스티뮬러스. 네. 거기 이제 우리 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도 보면 네. 스팀팩을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병사가 힘이 많이 부족할 때 그 스팀팩을 딱 맞으면 아,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또 네. 파워업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거기 스팀팩. 예, 그 부결권이 지금 크게 좀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몇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또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근원적인 핵심은 그 환자의 숫자가 언제 줄어드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그 뭐죠? 그 하일드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지금 핵심인데 제가 그 차트 한번 준비해 봤는데 띄울 수 안 된가요? 네, 그 뭐냐면 2008년 이래로 네. 스프레드가 가장 큰 폭으로 치솟고 있어요. 지금 지난 그 주말에 나왔던 게 9.8 정도 됩니다. 예. 그전에는 뭐 이렇게 별로 그 숫자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숫자가 네.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9.8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오른 겁니까?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 비하면. 잠시만요. 그 예전의 수준은 거의 별로 그 지수 한 2, 3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네네네. 그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몇 배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아주 안 좋은 뉴스 하나는 뭐냐면 하나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만큼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그 하일드 펀드의 그 환매가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예, 예. 그거 지금 뭐 10.09까지 올라갔다는 우리 아, 10.09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네.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늦고 블룸버그가 가장 빠르게 보도를 해줬는데요. 네. 예, 기존에 대략 한 3에서 4 요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10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10을 뭐 돌파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한계 기업들의 도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금융시장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계 기업들이 도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뭐 하이힐드 기업의 금리가 네.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기업의 네.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네.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자금 조달이 안 된다는 내용이겠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걸 퍼센테이지라고 환원을 해서 10%까지 올랐다 그러면 누가 그 정도의 금융 비용을 내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완화시킬 것이냐 하고요. 국내에서도 유동성 문제들이 조금 불거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근원적인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냐, 신규 발생 환자의 숫자 줄어들 것이냐 하고, 그다음 유가가 안정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 금융 상황들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문제까지가 해결돼야지 안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요 다음부터는 리세션의 수준을 체크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리세션의 수준이 그 폭과 넓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그 조정의 그 마감 시점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리세션은 확정적이고 리세션의 수준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 끊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리세션이 4분기 연속으로 와서 대단한 리세션이었는데요. 네. 지금 3월달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지표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 실업자 청구 건수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지금 어디죠? 그 중앙은행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2분기에 실업률이 30%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리세션이 확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안 좋은데요. 1, 2월 달에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얼만큼 까먹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분위기면 4월 달 아주 안 좋을 건데요.
4월 달까지 안 좋을 것이냐, 5월 달까지 안 좋을 것이냐에 따라서 2분기 리세션의 그 깊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을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깊이가 깊지 않다면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인데 네. 깊이가 깊어버리면 회복 속도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늘 한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원화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온 지표들은 보면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다른 부분들은 조금 안정은 됐었어요. 그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르고 그다음 석유값도 좀 오르고 아니죠. 금값도 오르고 국채 가격이 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국채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달러는 좀 안정됐고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비 넘어가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 타전된 뉴스는 아주 안 좋은 뉴스가 타전됐으니까 이 부분들이 오늘 아침 한국 시장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게 할 건데 한국 시장 그동안에 휘청휘청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것들이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한국도 지금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율을 어떻게 방어가 잘 될 것인지 여부 일단 수합을 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 화가 완전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장될 것인지 여부 네, 그다음에 국내 신용 문제들을 잘 해결할 거냐는 문제 이것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전이가 될 것 같고요. 한국과 미국 상황이 같이 가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원화의 환율이 안정이 되면 조금 다른 궤적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 한번 전반적으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가 계속이 됩니다. 그것도 폭이 아마 재생제나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될지 좀 궁금할 정도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게 엇갈리는 이 하루 올랐다 내렸다는 폭이 네. 상상 이상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생존이 중요하다. 생존을 하게 되면 생존만 하면 네. 살아남기만 하면 다음번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살아만 나오면 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살아남자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면 살아남는 겁니까? 현금 그러니까 계좌가 살아있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1억이었는데 네. 뭐 한 7천만 원에 살아남을 수도 있고 네. 3천만 원에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네. 제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다 주말에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괴멸적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롱온리 펀드들도 네. 박살이 났고 채권 펀드들만 지금 살아남아 있고요. 예, 다 뭐 괴멸적 타격을 당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용으로 인해서 네. 문제가 생기면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들은 항상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은 한 4%대 하락이었습니다. S&P는 4.3%, 다우는 4.5%, 나스닥은 3.79%, 러셀 2000은 5.03% 하락을 했고요. 독일은 3.7, 영국은 0.7, 프랑스는 5.0. 올랐어요. 얘네들은. 그 전날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았는데 미국 시장도 아침 시작가는 괜찮았는데 줄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 초반에 이제 마감을 했던 유럽 시장은 다 올랐습니다. 네. 올라서 마감을 했고 달러 가격은 102대였었는데요. 102대였는데 장 끝나고 나서 떨어지면서 101.95로 한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달러와 연동돼서 움직였고요. 원화는 1254원 그리고 위안화는 7.12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물들을 보면 국채 금리를 보면 다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동안에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달러 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궤적을 보이면서 10년물은 0.885%, 2년물은 0.325, 30년물은 1.473, 3개월은 0.04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금리는 독일 금리 0.63인데 뭔가 좀 이거 뭐 제가 체크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고요. 한국 10년물이 1.63이고요. 5년물은 1.4, 3년물은 1.12였습니다. 금값이 소폭 올라가면서 1,500불 회복을 했고요. 네. 그다음 WTI는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20일. 예. 유가 안정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요. 구리값도 2.2%
4% 빠졌고 아시아 증시는 올랐죠. 지난 주말에 한국을 비롯해서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하고 종목별로 흐름들이 되게 이제는 뭐 뭔가 가닥은 안 잡혀요. 중구난방이에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것들이 각각 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8% 나스닥 바이오는 2.8%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6.3%로 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애플 관련된 뉴스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셧다운이잖아요. 네.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애플이 이제 이렇게 공개 자리에서 발표는 안 하고 온라인에서 슬그머니 이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예, 그냥 온라인으로 제품 출시하고 아이패드 프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폰 9은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뭐 워낙 설왕설래가 많은데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공개적인 행사는 안 해서 언제 도대체 소비자들한테 선보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히려 이제 중국 공장은 점점 가동률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아마존은 1.8% 빠졌고 알파벳은 3.9% 빠졌고 인텔은 별로 또 안 빠졌어요. 0.24. 퀄컴은 6%로 크게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 AMD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5.4% 빠졌고 유니버스 디스플레이도 4.8%. 근데 테슬라는 거의 안 빠졌고요. 예, 넷플릭스도 거의 안 빠졌습니다. 알리바바는 올랐고요. 오히려 소폭. 버크셔 해더웨이도 2.6% 정도밖에 안 빠졌고 웰스파고는 6.3% 좀 빠졌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계속 좀 빠진 상황이고요. 네. 최고 상승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에 최고 하락 종목에 있었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MGM 리조트, 유나이티드 항공, 마라톤 페트롤륨 이런 회사들은 모두 하락폭 상위였었는데요. 이것들이 오히려 상승 상위로 지난 주말에 이름을 올려서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서 뭐 종목별로는 어떤 가닥이 정확하게 패턴이 잡히지는 않았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뉴욕주가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지금 하루에 7천 명씩 늘잖아요. 아, 확진자가. 예, 예. 7천 명씩 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21만에서 28만으로 늘었다고 엄청나게 는다고 이렇게 더 늘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얘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25만 명에 달할 수 있다. 한 9배?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네, 10배 정도 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그 VIS 변동성 지수는 66.4로 좀 많이 내렸어요. 80대 중반인데. 근데 오늘 또 다시 이렇다면 오르겠죠? 네. 뭐 그럴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MLF를 통해서 지방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무느신이 그 IRS 세금 보고를 4월 15일까지인데 원래는 네. 7월 15일까지 연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벌금 및 이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천억 달러 규모의 오버나잇 레포도 이번 달 말까지 연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저기 뭐죠? 그 총자산, 연준의 총자산도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매주 뭐 1000억 달러 이상씩 그 수직으로 더 빨리 풀고 있죠. 예, 더 빨리 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직 상승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2분기 실업률이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감독 금융당국이 레버리지론 규정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논의 진행한다는 얘기 들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증권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하이힐드 펀드의 판매가 좀 중단됐다는 뉴스인데 이건 판매가 중단됐다고요? 굉장히 안 좋은 뉴스.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네. 글로벌리 라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유가 흐름들 보면 뭐 지난 주말에 한 10% 정도 빠진 거니까요. 네. 이게 이제 미국 내 그 셰일 기업들도 상당히 타격을 입는데 채굴 장비 건수가 19개 줄어서 664개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텍사스주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산유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만 봐서는 기대가 많이 됐어요. 2조 달러, 뭐 4조 달러 이거 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미국 증시가 한 단계 빠질 때마다 조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조치가 계속 나와서 만약에 오늘 뭐 현재 분위기면은 미국 선물 시장이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미국 시장이 또 빠질 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그 뭐 의회 부결이 됐습니다만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행정부에서는 또 법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대응은 하고 있어서 엄청난 양의 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동성이 쏟아지는 거는 분명히 맞다. 분명히 맞고 아마도 이거는 아주 깊은 리세션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상황들을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리세션 얘기는 다들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분기 단으로 1분기하고 2분기 초반에 걸쳐 있는 즉 3월, 4월, 5월 이때는 뭐 좋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서 이 침체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제어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네.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 프라이싱이 된 것을 리세션 사이즈가 커지게 된다면 프라이싱을 좀 더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프라이싱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가늠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정도로 미국 시장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침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